지금 나가신다고 하셔놓고 의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참여하세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 여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9월 말에 9월 달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더욱더 이런 법안에 매진해야 될 텐데 지금 재판 중이구나, 수사 중인 사건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위법적 청문회라고 부릅니다만은 진행한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 더욱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상당수 안 왔습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경찰관들을 불러서 국회에서 질문하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수사 외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안 온다고 해서 10월 7일 날 국정감사에서 재연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김영 간사님께서 나중에 정인 참고인 채택 때 배제를 하셔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그 경찰관들을 국회에 부른다는 이런 비판을 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1분 다 마칠게요. 아울러서 지금 아침에 우리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여러 의견 교환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등록 관계, 남의 저 가족 관계 이걸 알아본다는 게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아셔야겠습니다. 90년대 제가 기자들 할 때만 해도 여기 많은 또 언론인 출신이 있습니다만 사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남의 가족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넘어서고 2001년 넘어서면서 특히 그 이전에 2010년대 초에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건 때 공무원이 그 가족 관계를 확인했다는 사실로 구속되고 큰 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적 상황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좀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만약에 최영도 간사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행안위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다 못하죠. 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 현직이 다 옵니다. 아니, 그 현직 고위가 다 오고, 옛날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도 현직 경찰, 심지어 해경에 있는 저 말단 경찰들 다 출석해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보다 더 심대한 방송사에 대한 청보 민원에 대한 사주를 유일인 현직 위원장이 했던 거고, 현직 위원장은 뒤로 하고 직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방탄 방심입니까? 지금 여당은 방탄을 하겠다는 겁니까? 방심위를 왜 반복해서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방심위 직원들을 왜 악마화시킵니까? 자꾸 국회의원은 그럼 이 자리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 되죠. 직무를 유기하고 그러면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월급 뱉어내세요. 오늘 회의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을 다수의 원리도 원리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칙, 총선에서 부여한 국민들의 의사를 왜 반하는 주장을 여당 간사가 앞장서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시죠. 필요할 때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와서 회방 놓고 또 나가고, 이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면 됩니까? 월급 반납하십시오. 저 그리고 한 가지, 잠시만요.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최영두 간사님이 제기하신 수사 경찰들을 불렀을 경우 이게 수사 방해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준석 위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분들은 서울경찰청장, 중부경찰서장, 양천경찰서장입니다. 직접 수사하는 경찰들이 아님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타협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팩트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계셨던가요? 이준석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저희가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예, 2분 더 드리세요. 있기 때문에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원사주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개인적인 재산을 정식하기 위해서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방심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물론 그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했다는 것을 좀 다소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적관계를 파악해서 그건 행정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그 민원이 누군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국회가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그건 수사에 맡기면 되는 문제고 또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송통신심의, 방심위가 해야 될 일이 딥페이크 같은 이런 것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온라인 차단을 하고 하는 일과 함께 방송심의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 대상이 됐던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김만배하고도 누구죠? 그 누구와 신앙님 간의 허위 조작 대화를 인용 보도한 그 과정, 더구나 이것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심의위원회는 그 문제를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제기가 없다 산치더라도 그러나 방송심의 원칙이 그 국민들의 제기에 따라서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루어진 것인데 그 심의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심의를 하자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서 그것도 여러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적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잠깐만요. 청부 민원에 의해서 방심위원장이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심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 의혹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부 민원이 뭐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요지의 반론은 저희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경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있어야 할까 싶을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이 제대로 수사합니까? 검경은 누굴 수사합니까? 대통령의 정적. 그리고 공익 제보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라도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봐 주십시오. 자꾸 뭐 행정 전산망을 뭐 마치 불법적으로 들여다봐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최 간사님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취재 기법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그렇게밖에 확인을 못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시발점이 되는 그 첫 초기에 그 민원 제기자들 이름이요. 아시는 대로 류희목 박우귀. 류희목 박우귀. 이 특별한 이름 때문에 확인이 된 겁니다.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왜 행정 전산망을 활용해서 위법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몰아가십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발언 시간인데 왜 이렇게 중단하시고요. 다시 2분 드리십시오. 아니 나가신다고 하시던가 질의를 하시던가 지금 나가신다고 하셔놓고 의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참여하세요. 아니 계속 계세요. 아니요. 참석을 하십시오. 참석을 하시면 반론 기회도 드리고 발언 기회도 드립니다. 하나하나 왜 반박 기회를 줍니까? 본인의 기회를 드립니다.
팩트만 확인하는 겁니다. 류희목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직원이 이름이 특이해서 구글링한 것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박우기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구글링해서 나타난 겁니다. 유희림, 박우기 쳐봤더니 나와서.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취재를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만 해도 3분의 1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름만 가지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3분의 1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계신 특히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특정 정권은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청문회에 대하여 불법이다, 호들갑이다,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으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